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태어나신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풍을 가보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옛 생각에 여러 추억을 떠올리며 차 속에서 이야기꽃을 피우셨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거진읍 화포리를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쪽 간성 쪽으로 갔는데 지금 새로 여기가 반환이네요. 그 전에 이 마을로 됐겠는데 이것도 애국 지구에 빠졌잖아요. 아, 반환이라는 데 저는 여기 처음 봅니다. 자산국민학교 댕겼어 내가. 아, 여기를 다녔다고 언니? 그럼 서울서 우리 직진 일로 가지. 일로 가라는데 내 내비는? 아니요 일로 가. 이 사람들 가는 여기로. 어? 직진하라고요? 일로 가요. 어머, 어딘지 알아? 알아, 일로 가. 자, 내비게이션이 가르치는 곳 말고 딴 데로 가라고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비는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요. 저기는 산도 가는. 어르신을 모시고 추억의 장소를 지금 방문할 때 화포리 지금 노인으로 겪는 현상이 길이 너무 달라졌다. 노인정.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는 당황스러운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처음 방문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나갔지? 옛날 길에서 저기 그래. 우리 집인데. 진짜? 응. 이리로 들어가야 되나? 이리로 들어가. 옛날 우리가 댕기던 데는 숲이 차서 길로 간다. 어디서 돌아오나? 앞에 가면 길이 돼. 떠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뭐, 차골로 가는 길이야. 호수가 있네 여기는? 이게 화진포야? 응, 화진포야. 아, 화진포고 화포가 그럼 화진포 근처에 있네. 그 뒤에 있지. 야, 어디로 가니? 길이 없어. 어머, 어떡하니? 돌아가야 돼. 좀만 기다려봐. 자, 이래서 너무 떠들었다. 이래서, 아니 떠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길이 바뀌어가지고 어르신들 가시면 거의 길을 잃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여기가 중점인데 벌써. 그러니까 여기 어디면 일로 가는 데 있나? 아니 내비를 따라가야 됩니다. 내비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어르신들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길을 모르십니다. 길을 마을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자 어머니는 당황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으십니다. 그 거기서 버스 타는 데거든. 자, 날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임선홍 여사님께서 태어나신 곳 화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길을 조금 돌아왔는데 그래도 화포로 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새롭게 깨달은 사실은 화포가 화진포 근처에 있다는 거. 아, 그 생각을 제가 못했네요. 화포만 생각하고 화진포는 제가 몇 번 와봤기 때문에 화포는 알고. 이렇게 있구나. 네. 화포로 왔습니다. 이제 거의 조금만 더 가면은 노인정. 저기 가야 돼? 일로 가면 이 마을로 들어가는 데가 있는 게다. 어디 가라고? 일로 가라고? 아니 이로 일로 와? 이게 농단지나? 일로 가면 진짜 엄마 집 나온다고요? 나오겠지. 아까 엄마 저 집 어디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일로 이렇게 가봐. 이 마을 일로 들어가봐. 지재진에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화포 우리 임서롱 여사님이 태어나시고 자란 임선홍 여사님의 고향 화포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에 도착했고 이제 생가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가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도로가 다 이렇게 시멘트로 다 포장이 돼 있고 여기로 가는 거 같아요. 일로 가요? 집이 다 반듯반듯. 어, 이렇게 올라가?
여기 이쪽 아니야? 아니 그거 맞는 겐데. 이리 올라가 온다 그럼? 올라갈 수 있나? 어, 올라갈 수 있어요. 저 집이 있잖아요. 차도 있고. 이게 어머니 집이라고요? 아니 이거 그 권사님네 집이에요. 장로님네. 장로님네 집이라고. 아 이 집이? 원래 계획은 생가를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동네 친한 언니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마침 어르신들이 집에 계셔서 오랜만에 만난 동네 사람들을 지난 얘기 하시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십니다. 위에 꼭대기만 보이는 기와집이 있지. 네. 기와 거기 소낭이 있었는데 없고 그게 소낭나무가 있고 이게 여기까지 다 산이야. 여기까지인가? 집이 어디라? 아 이리로 가면 되나 보다. 집은 어머니 생가는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방문을 대신했습니다. 이번 고향 방문의 마지막 코스는 어머니가 처녀 시절 하나님을 만났던 거진 교회에 들러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